현대차 노사가 올해 임단협에서 3년 연속 파업 없이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잠정 합의안에는 기본급 7만 5천 원 인상과 성과급 200% 인상이 포함됐는데요. 민감했던 정년 연장은 빠졌습니다. 노조는 오는 27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주재용 기자. 현대차는 어젯밤 울산공장에서 열린 17차 본교섭에서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현대차는 지난 2011년에 이어 10년 만에 3년 연속 무파업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게 됐습니다. 주요 합의 사항에는 기본급 7만 5천 원 인상과 성과급 200%의 일시금 350만 원 지급 등이 포함됐습니다. 노조가 요구했던 정년 만 64세 연장은 이번 잠정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미래 고용 안전 방안에 대해서는 산업 전환 대응 관련 미래 특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특별 협약에는 국내 공장과 연구소가 미래 산업의 선도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고용 안전 확보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합의안에는 사무 연구직의 사기 증진을 위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대리급 연구직과 사무직을 위한 월 4만 5천 원 규모의 직급수당 신설이 대표적입니다. 이 밖에도 초과 연장근로수당 개선과 학자금 대출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일반 연구직의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이 같은 잠정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오는 27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주재웅입니다.